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어, 제가 한번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는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수회 요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어 우리 김경은 사모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죠 감사합니다. 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네아 이번 주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요. 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제 이 빌립보 서를 보내면서 이 어 자신을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이제 이런 제이 말씀을 전달하게 됐죠.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승리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제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이 말씀은 물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그 선교를 잘하고 복음에 동참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되게 비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 이만을 양가주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 안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여러 인간관계, 또 자녀와 부모관계, 뭐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어, 적용을 해서 정말로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죠. 어, 우리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도 승리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승리한다는 의미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승리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만 잘 다니고, 교회에서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사실은, 어, 이비닐보서 2장 말씀에서 사도바울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이 한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리 어 우리 주일날 설명을 들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안에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팀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어좀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질투와 어떤 그런 시기심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은, 어, 사도바울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썼던 말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옥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다. 좋게 되든지 나쁘게 되든지,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사람들이 시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뭐 질투로 복음을 전하든지 제 사람이 10명 전도해서 난 20명 전도할 거야. 막 그냥 주 전도를 한다 그래도 어쨌거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괜찮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는 거고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또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제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들 제가 사실은, 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빌리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요,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센 지역이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은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거를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근거를 찾아보지 못했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여성 파워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저도 이제 항상 좀 궁금했었던 거긴 해요. 뭐냐면은 루디아가 그 기도처를 찾는 중간에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근데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어떤 다른 자기의 가족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결정을 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그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보면 원래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거든요. 그 두아디라는 터키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와 그 빌립보를 왔다갔다 하면서 국제무역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보통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성이 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빌립보 교회떤 리더십이 여성들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싸울 때 이것이 이제 싸우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서로 이제 주도권을 놓고 뭐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 사실은 다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투어서 갈라지고 깨지기가 쉽지 않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깨지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한동안 제가 미국에 와서 2000년부터 한 2010년 정도 되는 동안에도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서도요, 싸워가지고 깨지는 교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 이 나라는요,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는 잘 깨지지 않잖아요. 그걸왜안 깨지냐면은 헌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헌법.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에 기대해가지고 판단을 딱 하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건데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성경이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다툼과 어려움들은 그 다툼을 서로 어 이렇게 한번 한 사람이 양보하고 뭐 그냥 오케이 그냥 우리 그냥 이 넘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뭐 잠깐 화해하고 그냥 그래, 내가 양보할 게 이루고 날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 갈라짐이 원래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얘기한 게 아니라 한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일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어...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권면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 그런 걸 하기 전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기 전에 이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한 마음을 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어 가정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합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합해져야 어. 모든 일을 할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어 삼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어 우리는 보통 어 겸손이라는 단어 를 하면은 아 내가 뭐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낮춰놓는 것이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잘 못해요 할수 없어요라고 얘기한 게 겸손의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겸손은 조금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딴 사람을 더 높여 주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요 경쟁으로 모든 방식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경쟁이나 비교. 근데 이런 비교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근본 문제를 겪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비교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 그대로 비교가 사실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를 딱 놓고 보면 똑같은 벤츠와 벤츠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죠. 근데가 그 벤츠끼리도요. 모델이 다르면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큰 차랑 작은 차랑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차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더뭐잘 나가고 성능이 좋냐 이런 건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을 때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이 누가 똑같냐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절대적인 기준, 나박 내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던 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 시작을 하냐면 내 것을 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하나가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그 전도 팀 중에 서로 시기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제 리더가 딱 됐는데 쉽게 말하면 그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임마닐 랑가주교회가 있듯이 빌립보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 초대교회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 헌신된 제자들 통해서 중심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심의 교회들 중에 이제 이렇게 서로 어그 자기들이 리드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잘한다. 네가 더 잘한다. 뭐 이러면서 아마 이런 경쟁과 다툼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의미는 나를 나,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결코 내가 낮아지는 일이 아니다 도리어 이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성경은 교만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어, 교만할 수, 어 사실은 정확하게 봐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낳은 것을 실제로 낳았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내가 더 잘났다고 내 자신을 믿는 그 사람은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학자라 할지라도, 어, 시간이 들고 나이가 먹으면은 머리도 나빠지고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 언젠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장, 어,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래서 내가 못 났다는 거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오히려 남을 세워줌으로 내가 더 올라간다는 것을 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기에서만 사도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라 이런 말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가는 그 비결이에요. 잘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요, 여러분들 다 직업 같은 것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직업이 있었고, 또 뭐, 은퇴하신 분들은 옛날에 있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업을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 돈 벌라고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돈 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아, 이 돈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내 인생 책임져준다 그러면 어, 물론 돈을 벌죠. 그 일을 통해서.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일의 정체는 뭐냐. 내가 하는 모든 나의 직업과 하는 일의 정체는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최윤정 원사님 한의원 있는데 한의원 하시면서 당연히 진료비도 받으시고 그걸로 생활도 하시고 돈도 벌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은요 아픈 사람은 최윤정 원사님이 고치는 거예요. 아파서 힘든 사람들 누가 고쳐줘요? 최윤정 원사님이 그 고쳐주는 거죠. 알고 보면 다른 사람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전자권 집사님, 어, 통신회사에 정말 중요한 그런, 어, 기술을 가지고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라고 한다면, 전자권 집사님이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이런 통신을 누리고 전화기를 누리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엔 알고 보면요, 우리들이 하는 일은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는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로 만들어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할수 있죠. 전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다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죠. 내가 희생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조금 희생하면 결국 누가 삽니까? 내 자녀들이 살고 다른 성도들이 살고 나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리이기도 하고 구약의 그 십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물론 돈도 벌어서 정말 하나님 일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그거조차도 사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벌려고 벌고 싶다고 마음대로 버는 거면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단한 번에 1일조로 교회를 세울 만큼 벌면 되죠? 그게 뭐 됩니까?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내일 하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거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빌립보 교인들도 끝까지 성공하고, 우리도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이세 가지 중요한 이 빌립보서 2 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얘기해 주셨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 딱 느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뭐 그런 일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딱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 사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 곧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딱 하세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봤잖아요. 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의에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잘이 의미를 뉘앙스를 잘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동등됨을 취하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 우리들은 많은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은 바로 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었기 때문에 그한 마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픔이 사실은 너무 쉽지 않죠. 어,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어, 눈물도 많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분노도 하셨고요. 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에 딱, 그,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막, 뭐, 물건을, 재물을 막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걸딱 보면서, 거기에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막 소리쳤죠. 그러면서 막 욕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가면서 막 그런 분노도 느끼시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실은 죽게 되었다. 내일 죽는다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시간이 빨리 안 갔으면 좋 좋을 것 같을 거예요. 이 가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내일 죽는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도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실제로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날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까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나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결국 뭐냐,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마음이 되셨기 때문에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세에 공생회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30세에 왜 공생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했을 때 어...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목수였고, 그 당시의 목수는, 어, 부자 직업이 아니고, 천,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어, 성경의 어떤 기록들을 찾아봤을 때, 요셉, 아그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그 티네이저 시절 이후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어, 예수님이 티네이저 할때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생계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첫째 아들인 그 요셉, 아, 저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그 고향 나사렛에 갔잖아요.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 보고, 어, 저 마리아의 아들 요셉, 마, 목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하면서 가정 생계를 돕다가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그것을 이어받을 때쯤 해서 이제 넘기고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공생회를 딱 시작을 했을 때도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30세면은 여러분들의 30대 때가 기억나십니까? 저 30대 때는 많이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먹지만 그때는 뭐더 많이 먹었죠. 뭐, 제 기억에 예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제 친구랑 부기부패 그 같은 데 갔는데, 한 3시간 먹었는데 주인이 과일 가져 나오더라고요. 그만 먹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laughs> 여러분 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그러니까 목수였으니까 부자 아니었겠죠? 나올 때 무슨 재산을 가져왔겠어요? 아니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몇명니까 장정이. 13명. 그죠? 그 13명의 장정들이 다 나이대가 언제, 얼만큼이었겠어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니까. 다 30대 미만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젊은 13명의 그 장정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먹을, 많이 먹고 혈기왕성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그 3년 동안의 공생기간 동안에 먹고 살았을까요? 누가 그때 뭐 성경 한권 보내주는 것 같다는 그 없잖아요 이거를 세상적인 말로 보면은요 빌어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어먹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곳곳마다 어 가서 어 대접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사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만나는 얘기 나오잖아요 어,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와과 질을 예배하시니느라그 말씀이 나온 그 구절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이유가 낮 12시가 딱 됐는데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여기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가 가서 먹을 것이 있나 좀 알아보고 계십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이제 구하러 들어간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그 여인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를 양식이 있고 영원히 목마를 생고 있다.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들어와서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허탕을 쳤나 봐요. 그러더니 누가 선생님께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고 하고 자기끼리막 수근거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어, 지금으로 보면 대책 없는 삶을 산 거죠. 사람들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그 이유를 고린도우사 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어떤 정도 어느 수준의 삶을 살 것인가를 사실은 좀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로 아무런 소유가 없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난해진 것이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우리를 위해서요. 왜요? 예수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만드셨고 사람들은 그걸 떠나서 상대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상대적인 관점으로도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가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므로 우리들을 높여주는 삶을 사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힘 없는 그 서민들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존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낮게 여겨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은 바로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 남을, 남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 공생이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복음전하며 살라고 그걸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뭐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 하시고 복음전하는 일 요구하셨습니다. 메시지 하시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전하고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일들 하셨던 거예요. 그중에 제자들 삼고. 그 일이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다.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래서 사도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고 우리들도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이것만으로도 정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빌립보서에 줘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 말이 사실 알고 보면 그 배경이 되게 재밌어요. 그그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앞에 나는 부여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공공할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찾았노라. 이게 12절이죠. 그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했느냐? 제가 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 도움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병에 걸려가지고 도움은 주지도 못하고 파워 목숨이 살아나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미안해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만 받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받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서 사실은 나에게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렇지만 괜찮다 나 지금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난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는 사도 바울 스스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짐이 될까 봐 오히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세워주고 올려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교회 안에서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승리하고 현장에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유니버설 프린스플이라고 봐요. 어떤 일 하든지.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좀쌓했으면 포인트.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또 한마음이 되라. 또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위해 사, 남을 도와라. 뭐, 이런 것들. 교회에서도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돼야 되고, 현장에서도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불신자들과 과연 한 마음이 될수 있느냐? 이한 마음이 되라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끼리 꽁짝꽁짝 맞춰봐라, 는 얘기가 아닌 거죠. 너희들끼리 마음을 잘 맞춰봐라는 것이 아니라 그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다녀요. 직장 상사와 뭐 직장 같이 일하는 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고 싶은데 그들은 이런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를 놓고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불신자와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내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느냐. 그한 마음이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봐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집중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을 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또, 어,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또, 인간관계, 친구 사이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도 사실은 대립과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복수와 뭐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 용서와 화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할 것은 모든 일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었던 거에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는 너무 간단해요. 복음 전에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복음의 그리스도가 답이야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주일 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그 십자가보다 더 넘어서기 어려운 문제, 우리 삶에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보다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분들. 어떤 사람은 죽기보다 싫은 게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난 이거 죽기보다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걸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죠.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어 예전 어떤 분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이런 얘기해서 죽어야 사는 종교. 실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또 오히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넘어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고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